삼치입니다. 아침에 가서 삼치를 잡아왔는데 이제 지금은 삼치 시즌이라 한 배를 타진 않았고 갯바위 이런 데서 좀 실력이 없어서 한 6마리 정도밖에 못 잡았습니다. 한 45cm 전후 같이 간 사람은 같이 간 분은 한 30마리, 40마리 잡았는데 주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. 1타 1피 막 계속 뽑아내니까. 여튼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나루하고 삼치를 나눠 먹으려고 먼저 나루 거를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. 좀 으깨 놨거든요. 나루가 먹을지. 작년에 베스하고 광어, 놀래미 이런 거 잘 먹었는데 얘는 또 생으로는 또 안 먹어서, 그리고 또 설 익은 것도 안 먹더라고요. 참 사람하고 입맛이 비슷해가지고. 작년에 베스 먹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놔두는데 안 먹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먹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기억을 또 올리면 빨리 먹을 텐데. 일단 삼치 반 마리. 물론 최소한의 기름과 그리고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안 쳤습니다. 이제 나루를 좀 꼬셔 보겠습니다. 나루야, 자, 마. 자, 일단 내려오는데 다 먹어야 될 텐데. 나루야, 마. 나루야. 얘 내려가서 어디 다른 데 갔나? 나루야, 마우. 응? 응? 콜. 먹어? 맛있어. 자세를 잡고, 이야. 이제 얼마 텐데. 와, 나루는 삼치를 잘 먹습니다. 우와, 다행이다. 뭐, 후추, 소금, 막 이런 거 안 치고, 그냥 최소한의 기름으로. 아침에 잡아온 거야. 태안 삼치. 자, 지금 입맛이 고급이고. 자, 여러분은 고양이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. 고양이 나루 먹방. 삼치 먹는 고양이. 가시하고 다 발라서 그리고 손질 다 해서. 얘가 또 양념을 하면 안 먹어요. 지난번에 삼치는 뭐 좀 약간 양념을 했는데 입에 대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. 자, 고양이 먹방. 배경음으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. 잘 먹는다. 나루야, 그게 나의 노동의 대가다. 아, 옆에 난 뭐가 문제일까? 6마리밖에 못 잡았지.
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. 내일 비 온다니까 모레 다시 아침에 가서. 와, 근데 갯바위에서 둘이 합쳐서 한 35마리? 40마리? 40마리?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한 6마리 드리고 들고 나오는데 진짜 여기 못 가지. 야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들어가서 막 먹을 거 많이 먹었더니 나중에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못 나온다는 그런 무슨 이소부한가? 그게 생각나면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반반 나눠서 들고 왔는데 와, 산길 타고 오는데 죽은 줄 알았습니다. 진짜 울 뻔했어.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루야. 이야, 삼치 잘 먹네. 오, 먹다. 아무것도 안 넣고 익히기만 해. 그게 적중했습니다. 자, 나루씨 5,000원 되겠습니다. 나루는 완전히 사료만 먹어서 간식도 2통 샀는데 한 통은 입에도 안 되고 닭 간 말린 거 입에도 안 되고 가슴살만 먹는데 말린 거. 이야, 참. 그것 때문에 낚시하러 많이 가야겠다. 나루씨, 야, 잘 먹다. 잠시 먹방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메가3가 엄청 많대요. 얘는 아무리 맛있어도 제 배부르면 뒤도 안 보고 저렇게. 잘 먹었어? 나루야, 잘 먹었니? 잘 먹었답니다. 그럼 이따가 먹으라. 이상 삼치 먹방이었습니다. 나루의 정량은 삼치 반마리의 3분의 2 정도. 자, 보지도 않고 가네. 나루야, 계산해야지. 자, 나루씨, 5,000원. 카드도 계산됩니다. 마오? 외상이라.